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안전 운전하십시오.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은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네, 골 때리는 그녀들 하는 날이죠. 최근에, 와, 진짜 최근에 큰일입니다. 네, 기사님들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콜 타고 두 콜 타고 들어가시고, 저도 어제 출근을 했었는데 7시 넘어서 한 3시간을 죽어가지고 첫 콜을 잡았거든요. 편의점 앞에서 커피 두잔 마시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그 편의점 앞에 가서 또 커피 마시고, 커피를 세 잔을 마셨는데 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와, 날은 춥고. 그 스타벅스 안에서 이거 또 기다리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골프 손님을 태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날이 추우니까 그 골프장을 잘안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콜이 좀 별로 없어,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콜은 뭐, 9시 넘어서는 뭐, 공장 같은 데서 콜이 좀 외곽지에서 나오고 하니까, 저는 휠이 있으니까 좀 간간이 타긴 탔는데, 그리고 또 10시 넘어서도 콜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아예 10시가 넘어가면 우리 기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외지로 나가는 골들이 둥둥 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네,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의 오늘 전략은 조금 멀리, 초반에 좀 멀리 나가는 콜을 잡고서, 이제 이쪽, 저희 집 방향 콜을 잡으면, 또 그쪽 기사님들은 이쪽 방향 콜을 9시 즈음에서는 잡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업단가로 올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 타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9시에서 9시 30분이거든요. 9시 30분이 되면은 콜이 그냥 막 적막해집니다. 적막. 그러니까 이제 9시 20분까지는 업단카, 그 다음에 방향 좋은 콜을 잡아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전략대로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뭐 열심히 달리는 이 영상 때문에 우리 기사님들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뭐 자괴감이 든다든지, 아니면 뭐좀 저보다 더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많은 기사님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다고 해서 좀 이렇게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게 콜이 없는 게, 날이 추워서 콜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4인 이상 모임 제한이 큰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모임을 안 하니까 당연히 대리운전 콜도 안 나오겠죠. 4명 가지고 어떻게 모임이 되나요? 물론 뭐 진짜 친한 분들은 하겠지만, 아, 지금 점점 인원이 적어지고 있다라니까 기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여당 대통령 후보가 1인당 100만 원? 100만 원 지원해 준다라니까 그거 추진한다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해주면 좋죠. 이 시국에 그거 반대하는 정치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인천 청라가는 거 5만 원짜리 잡았는데요. 잡자마자 콜만으로 4만 원짜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로지로 또 다른 창으로 4만 원 올라왔다가 5만 원 또 올라오고. 그래서 고객이랑 통화하고 고객한테 갔는데, 바로 옆이에요. 한 10m? 10m 정도 되는데, 이 젊은 분이 술이 많이 취했는지 한잔더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라고. 참, 비싼가 봅니다. 아, 콜도 없는데 이런 상황까지 있으니까. 아무튼 6시 되기 전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4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7시에 첫 콜을 잡았습니다. 와, 구리 인창동 가는 거 잡았고요. 인창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진짜 날씨도 춥고 콜도 없고 진짜. 현재 시간 7시 32분. 여기는 인창동 녹색병원 근처입니다. 네, 여기가 동문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9분. 여기는 토평동입니다. 네. 금방 왔고요. 아, 여기 근처 왔을 때 총우리 가는 게 거의 5만원짜리가 하나 떴었는데, 아, 좋았는데 이게 주차 시간 때문에 안 잡았는데, 39,900원이면은 엄청 개꿀이죠. 여기 구리 포천 타고 가면 금방 가거든요. 와, 그리고 포천, 하, 송울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토평동 귀품천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다음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탈만한 게 없네요. 콜이 없는 게 아닌데 탈만한 콜이 없네요. 현재 시간 9시 20분. 네, 여기는 황산사거리입니다. 아, 예. 덕풍동 경유해가지고 왔는데요. 10,000원 추가해주신대. 아, 경유를 또 한 군데 더 하시려고 해가지고. 아니, 어쨌든 빨리 왔습니다. 여기서 콜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사거리를 가야죠. 네, 현재 시간 10시 13분. 여기는 중화역 근처입니다. 네. 맘스 터치 있는 데고요. 저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55분. 여기는 중계동 삼성 아파트입니다. 은행사거리 뒤에 있고요. 저는 은행사거리로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콜이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나 어제처럼 휠을 타고 가나 고민하는데 하나 떠가도 잡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남양주 가는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동 상가에 잠깐 들어왔고요. 아, 콜이 없네요. 여기 탑심리 가는 거 그 콜이 금방 떴다가 또 금방 빠지네요. 예. 대리기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데 이런 보릿고개 비슷하게 콜이 너무 일찍 끊기니까 보릿고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겨울철이 보릿고개 맞습니다. 대륜전. 근데 그런데 본격적인 그러니까 골프 시즌하고 맞물리죠. 그래가지고 골프 시즌이 끝나면은 보릿고개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보릿고개가 아닌 게 연말 모임이 끝나긴 끝났는데 이제 구정전에 잠깐 반짝합니다. 구정전까지 이제 모임을 못했던가 아니면 인사를 못했던 분들이 구정전까지는 꾸준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정전까지는 보릿고개가 아니다. 사실적인 보릿고개는 이제 구정 끝나고 나서 추위가 오잖아요. 눈도 오고. 그러면 이제 보릿고개가 이제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3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달이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사실적으로 그게 힘들고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이제 그리고 콜이 많이 없다. 매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콜이 많이 없고 지금은 괜찮은 건데 지금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9시까지 영업 제한도 있고 모임 인원 제한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예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보릿고개가 아니다. 단지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더 힘든 시간이 올 수 있는데 이런 힘든 시기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뭐랄까 경유도 있고 해가지고 좋은 콜을 놓치니까 매출이 안 좋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폭망한 날이고 내일도 낮에 콜이 없어도 내일도 일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내일 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서 골 때리는 그녀들 보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면서 고객분들이랑 정체 얘기하면
참 뽑을 사람 없다. 그런 데에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정치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모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거야. 안전운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